자연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계절 따라서 피는 꽃은 보면 볼수록 예쁜 것 같습니다.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꽃도 그 이름을 알게 된다면 볼 때마다 반갑고 친구처럼 느껴진답니다. 이미 피고 지었거나 요즘 한창이거나 앞으로 피게 될 가을 꽃의 모양을 기억하여 이름을 불러준다면 꽃은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줄 겁니다. 1. 꽃무릇, 석산. 상사화 속 수순아까의 느레사리 굵은 식물. 개화 시기는 늦여름에서 초가을에 약 2주 정도 꽃이 핍니다. 9월에 꽃이 피었다가 지고 나면 잎이 생기고 푸른 잎 상태로 겨울과 봄을 지나고 잎이 시들은 상태로 여름 휴면기를 지나고 늦여름이 되면 다시 꽃이 올라옵니다. 2. 메리골드, 천수국. 국화과 천수국 속의 한해살이 식물입니다. 원산지인 멕시코에서 아프리카로 건너가 유럽으로 퍼진 게 아프리칸 메리골드인 천수국이지요. 내게 너의
16 3부추 3부추는 주로 산에서 자라는 수선악과 부추속의 열애살이 풀입니다. 나물로 먹을 수 있으며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17 용담 푸른빛과 보랏빛이 혼합된 신비하고 아름다운 꽃을 가진 겨울 노지월동이 가능한 열애살이 풀입니다. 꽃피는 시기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주로 늦여름에서 늦가을까지 핍니다. 뿌리는 약재로 쓰이는데 곰의 썰개보다도 쓴맛이 강하다하여 용담이란 이름이 붙었으며 주로 소화기 계통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18. 상국 가을에 피는 들국화의 일종으로 가지 끝에 여러 송의 작은 꽃이 둥글게 모여서 핍니다. 식물 전체를 약재로 쓸 수 있고 상국꽃을 살짝 쪄서 말린 꽃차는 머리를 맑게 하고 감기를 예방하는 버릴 게 하나 없는 유용한 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